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요즘 햇빛이 되게 따가워지면서 피부가 유난히 칙칙해 보이는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미백 제품들을 섣불리 쓰기가 어려운 게 자극이 있거나 제형이 불편하거나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데일리로는 미백 케어보다는 진정이나 수분 케어 이런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면서 큰 자극도 느끼지 못했고 사용감도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미백 케어 앰플 하나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본 비포 애프터도 담아봤으니까요. 맑고 투명한 피부 케어 원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피캄이라는 브랜드의 라이트 액티브 앰플이에요. 홈페이지에는 미백 메가 앰플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고 저는 사실 피캄이라는 브랜드를 여드름성 피부용 스킨케어가 주력인 브랜드로 알고 있어서 이런 미백 라인이 있는지 이거 사용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써보기 전에 홈페이지 후기를 봤는데 후기가 꽤 많고 대체로 다 좋더라고요. 우선 피부가 칙칙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부에 쌓인 어두운 각질들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묵은 각질들을 잘 케어를 해줘야 피부가 투명해 보일 수 있는 건데요. 피캄 메가도스 앰플은 피캄만의 독자적인 성분 배합인 라이트 액티브로 방치된 색소 침착을 케어해서 피부를 맑고 투명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앰플이에요. 성분에는 글루타티온,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사믹 액시드 등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미백 앰플이랑 다르게 아침, 저녁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아하, 바하, 파하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랑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덜 까다롭고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미백 앰플이에요. 우선 언박싱부터 찍어봤는데요. 제품이랑 스포이드가 따로 들어있어서 사용 전에 이렇게 결합을 시켜줘야 돼요. 제형은 불투명한 하얀색에 흐름성이 아주 많지는 않은 타입이지만 피부에 롤링했을 때 굉장히 워터리하게 펴발리고 흡수가 엄청 빠른 편이에요. 한 번 바를 때 두 펌프 정도 짜서 바르면 딱 적정량이고 잡티가 많은 부분에는 한 번 더 빨라서 사용해도 좋아요. 흡수된 후에는 피부에 끈적임이나 뻣뻣함이 거의 남지 않고 아주 살짝 쫀쫀하면서도 이렇게 매끄럽게 마무리가 되어서 되게 가볍고 되게 산뜻하더라고요. 마무리감이 엄청 가벼워서 건조한 피부인 분들은 평소 사용하던 수분 앰플과 함께 바르거나 좀 도톰한 보습크림이랑 함께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수부지 피부인 저한테는 아침에 사용해도 부담 없고 레이어링해도 무거워지지 않고 웬만한 제형의 크림들이랑 다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평소에 사용하던 스킨케어 루틴 사이에 끼워서 사용하기 좋았어요. 그리고 향도 무향에 가까운 느낌이라 향에 민감한 분들도 편안하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제형 컬러가 완전 불투명해서 좀 영양감이 과하거나 흡수가 느리거나 할 줄 알았는데 펴바를수록 산뜻한 수분 제형의 느낌이 나서 미백 앰플인데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비교해보고 싶어서 일주일 사용 전후 영상도 찍어봤는데요. 저는 사실 점을 제외하고는 흔적이 막 많은 피부는 아니라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고르고 맑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사용했을 때 피부에 광채를 투명하게 더해줘서 약간 일시적으로 더 밝아 보이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꾸준히 사용할수록 피부가 밝아 보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컨텐츠들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촬영을 하는데 항상 같은 세팅으로 찍거든요. 근데 일주일 정도 메가도스 앰플을 쓰니까 카메라에 보이는 피부가 조금 뽀샤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미백 제품들은 단기간의 차이가 느껴지기가 좀 어려운데 피캄 메가도스 앰플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식약처 미백 고시 함량 최소 기준의 2.5배로 들어있고 미백 히어로 8종 성분이 함유되어서 뭔가 좀 더 빠르게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끈적이거나 무겁거나 기름지거나 뭔가 특이한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스킨케어 루틴에 따라서 이제 피부 타입 상관없이 쓰기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앰플이라 자극에 민감한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일주일 동안 쓰면서 중간에 요즘 꽃가루 때문에 알러지가 살짝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사용을 해도 딱히 따갑거나 뭔가 자극이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아쉬운 부분은 하나, 양이 너무 적다는 건데요. 15ml의 작은 사이즈라 제가 일주일 동안 거의 한 반 정도 썼더라고요. 용량 말고는 사용감이나 마무리감, 적은 자극감까지 산뜻하고 가볍고 부담없는 느낌이라 미백 케어가 필요할 때 평소 사용하던 스킨케어 루틴에 이거 하나만 넣어서 쓸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칙칙해진 피부톤을 맑게 케어하고 싶은 분들이나 미백 케어를 하고 싶은데 사용감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자극 미백 앰플, 피캄 메가도스 앰플 일주일 동안 사용해본 후기 보여드렸는데요.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